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김재영 씨가 부르는 노래 남자란, 네, 남자란 이 노래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통 트로트입니다. 네, 이 노래는 특히 화살을 쏘고 간 남자 안다미 씨의 노래죠. 네, 이 노래를 작곡한 유명한 작곡가 정옥현 선생께서 네, 곡을 만든 곡이라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모아지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멜로디 볼게요. 남자라는 이름으로 무지개 꿈 찾아 찾아 네, 이렇게 가니까 정통 트로트이면서 네, 단소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감정이 좀 들어와야 되겠는데요. 감정은 말을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또 감정을 주는 부분이 따로 분리가 되는데 대체로 단소일 경우에는 음절의 끄듬을 네, 감정을 주는데 그 감정을 두성과 복부 바이브레이션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만약에 노래가 진행되는 도중 첫음이라든지 진행되는 도중에 어떤 감정을 주려고 할 때는 뒤집는 목을 삽입을 하면 저절로 감정이 되어버린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쿵 한 박자 쉬고 남자라는 이름으로 입니다. 남자라는 이름으로 무 요거는 반 꺾는 목입니다. 이름으로 배를 두 번 앞으로 톡톡 치면서 이름으로 하고 자 남자라는 이름으로 자 그런데 감정을 언제 어떻게 주느냐면은 남자라는 이름으로의 이 음절의 마지막 음인 네 로자에다가만 감정을 주는데 두성과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사용합니다. 이름으로 위로 올라갔죠, 그죠? 이 머리 정수리 쪽으로 발성의 중심점을 올립니다. 네, 이것이 우리는 발성을 두성으로 바꾼 것인데 남들이 듣기에 마치 흐느끼 오는 것처럼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준 것이 아니지만은 남들이 들을 때 굉장히 슬픈 감정을 줬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가요 가창약에서는 감정을 가슴으로 주고 느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발성을 전환시켜서 감정을 만들어내야만 그래야 100번을 불러도 똑같은 감정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두성 다기 복부 바이브레이션 이름으로 네, 두성과 복부 바이브레이션 쓰니까 막 흐느끼 오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저는 감정 하나도 안 줬어요. 네, 그냥 두성과 복부 바이브레이션 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기에 막 흐느끼 오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이름으로 그쵸? 네, 그래서 남자라는 이름으로 콩 무지개 꿈 찾아 찾아 무지개 꿈 찾아 찾아 자 무지개 꿈 요거는 그냥 말하듯이 쭉 흘러가고요. 찾아 찾아 네 여기를 찾자를 어차차 어짜짜 이렇게 되게 무지개 꿈 찾아 찾아 자 그러면 찾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찾자에다가 두성 복부 바이브레이션 주게 되면은 찾아 역시 흐느끼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발성만 사실은 전환한 겁니다. 우는 거 아닙니다. 그죠? 네. 무지개 꿈 찾아 찾아 네 마지막은 다 좋은데 중간에 찾아 여기가 조금 허전합니다. 이럴 때는 뭐냐면은 뒤집는 목 왜냐면은 노래의 진행 도중이거나 아니면은 그 음절의 첫음일 경우에 감정을 주고자 할 때는 거기다 뒤집는 목을 주기만 하면 됩니다. 찾아 찾아 네 이거죠 그죠 찾자에다가 찾아 네 붙였습니다. 그러면은 무지개 꿈 찾아 찾아 완벽한 네 감정의 그림이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뒤집는 목과 네 두성 더하기 복부 바이브레이션만 쓴 것인데도 네 남들이 들을 땐 이렇게 아주 굉장히 많은 감정을 쓴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희망의 등불 켜고 자 방금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희망의 이렇게 했습니다. 역시 뒤집는 목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희망의 등불 켜고 요거였는데 네 여기다가 감정을 하나 붙이자
네, 노래 처음이나 아니면은 진행하는 도중에는 뒤집는 목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흐 해서 희망 흐 희망의 네 그렇죠. 희망의 등불 켜고 네 등불 두 손으로 살짝 빼면서 네 여기를 절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좀 강하고 등불 켜고 요거는 조금 네 절제를 하는 느낌. 그래서 네 대조 효과를 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컨트라스트 이펙트라고 하는 것이죠. 희망의 등불 켜고 그 다음에 굴곡진 인생길에 네 굴곡진 네 굴곡진 인생길에 인생길에 끼 꺾으면서 내려갈게요. 인생길에 그 다음에 푸르른 젊음도 남자의 자존심도 네 푸르른 딴딴딴 푸르른 요거는 그냥 네 말하듯이 할게요. 푸르른 젊음도 말하듯이 푸르른 젊음도 남자의 자존심도 네 자존 요거는 두성으로 소리를 올마갔습니다. 두성을 사용한 것인데 사실 여러분 듣기에는 굉장히 많은 감정을 주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가요 가창학에서는 네 마음으로 기분으로 네 감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발성으로 네 발성을 좀 육성이다 이것을 두성으로 뺌으로 해서 이렇게 두성 창법을 이용해 가지고 발성을 이용한 감정을 대체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존심도 심도 요거는 네 반 끊음목이 되겠습니다. 두성에다가 반 끊음목을 붙이니까 훨씬 더 네 또 강력한 그런 어떤 감정의 느낌이 옵니다. 자존심도 푸르른 젊음도 남자의 자존심도 노래 잘하는 비법 이제 책으로 한번 만나보세요.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 가창학 이제 책으로 만나보시죠. 노래 창법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 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젊음도 남자의 자존심도 자 이제는 후렴으로 올라가니까 복부 힘을 80에서 120 정도 사이를 운용을 하겠습니다. 쿵 사나이란 무릎 앞에 자 여기는 사나이란 네 사나이란 복부 힘을 거의 100% 이상 줘야 네, 들리는 것이 한 90% 정도 들리겠네요. 사나이란 무릎 앞에 여기는 110% 정도 복부 힘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쿵 빛바랜 내 인생아 자 빛바랜 내 인생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내 인생 생자가 조금 길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교를 처리를 해서 생 하고 네 온 끊는목을 하나 거기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자 내자 앞에는 은이라고 하는 그런 예령음을 하나 줬습니다. 내 인생아 생 네 생자에다가 네 중간에 어떤 감정을 하나 주고자 할 때는 아까 그렇죠. 뒤집는 목을 하나 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 뒤집는 목을 생자에다 붙이고 생아 자 여기 아자는 네 음절의 마지막 음이라서 아까 두성 더하기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감정을 효과를 낼 수가 있는 자리지만은 대신에 여기는 높은 고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네 두성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붙이지 않고 그냥 육성을 그대로 썼습니다. 빛바랜 내 인생아 그 다음에 네 아픔도 슬픔도 네 여기 가수가 김재영 씨가 갈성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픔도 네, 갈성을 사용을 할 때는 네, 성대를 힘을 다 빼라. 그리고 열어놓고 그 다음에 저 밑에서부터 마치 헐크 같은 네, 두 얼굴의 사나이 같은 그런 헐크 같은 소리로 이와 같이 네, 목소리가 막 끌리는 그런 소리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저음에서 고음으로 바로 싹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픔도 이렇게 되게요. 아픔도 슬픔 방 끊는 목 그 다음에 두 네, 역시 두성 복부 바이브레이션 우리는 두성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줬을 뿐이지만은 듣는 사람한테는 마치 흐느끼 우는 것처럼 들리게 감정으로 들리게 만든다. 그렇죠? 아픔도 슬픔도 네, 그 다음에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네,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네,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짠짠짠짠짠 여기에 리듬을 잘 지켜줍니다.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그 다음에 노을진 갈림길의 허공을 바라보면 란짠짠 란짠짠짠 빰빰빰 빰빰빰빰 이렇게 되는 잘게 쪼개지는 리듬이 연속되니까 네, 여기는 발음만 가겠습니다. 노을진 갈림길의 허공을 바라보면 여기만 바라보보 요거를 반 끊는 목을 처리할게요. 노을진 갈림길의 허공을 바라보면 네, 면 나왔다. 네, 이 음절의 끝에 어떤 감정을 주고 싶을 때는 감정을 주지 말고 두성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쓰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바라보면 남몰래 흐르는 할 때 남몰래 네, 호흡을 실어서 이렇게 길게 호흡을 실어주게 되면은 남몰래 흐르는 이렇게 되겠죠. 는 말 안 해도 알겠다. 이거는 두성 복부 바이브레이션이네요. 그 다음에 술잔 속 눈물 방울 네 술잔 속 눈물 방울 이것만 싹 뛰어서 타고 넘는 그런 느낌을 주겠습니다. 눈물 방울 술잔 속 눈물 방울 그 다음에 남자의 지난 날 세월강 어디에 자 여기는 남자가 조금 더 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남자의 지난 날까지를 한 음절로 주고 다시 호흡을 살짝 하고 세월강 어디에 네 이거는 역시 갈성입니다. 그죠? 어디 방 끊는 목 히에 네 에자를 놓기 전에 뒤집는 목을 주면서 히에 뒤집는 목 주고 그 다음에 두성 복부 바이브레이션 히에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감정이 입이 된 것처럼 보이게 되죠. 남자의 지난 날 세월강 어디에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김재영 씨가 부르는 노래 남자란이라는 노래를 공부를 했는데요. 굉장히 아주 짬새 있는 그런 노래의 네, 멜로디에다가 가사도 굉장히 음미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아주 좋은 노래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노래 연습 많이 하셔서 네, 노래방 가시면 1순위로 한번 꼭 눌러서 불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